개인적으로 던질까 말까 저희가 픽하고 있잖아요.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1차 때 1등을 했다? 수익률?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도 방송적인 포인트랑 축구적인 포인트를 둘다 살려야 돼요. 그래서 2차 픽을 했어요. 그때 우리가 승자 위주로 갔었거든? 그때 나랑 형이랑 스쿼드 뽑은 게 승리팀으로 어디로 산정을 하고 뽑았냐? 나폴리, 역배 첼시, 그 다음에 투엘 바이언, 그 다음에 역배 벤피카. 자, 저희가 찍은 팀이 다 졌습니다. 우리는 꼴등이 지금 거의 유력해 보이고요. 이거는 좀그 일부러 우리가 역배를 간 거란 말이야. 대박을 노리기 위해서. 이게 무슨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이런 거 하면 저 새끼들 들이 레알을 무시하네.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 방송은 좀 방송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포인트로 줘야 될거 아니야 우리도. 그게 예능 방송 아니에요. 물론 이제 여러분이 그걸 보고서 또 투자도 피온으로 하시겠지만 근데 내 팀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포인트를 준단 말이야. 그래서 이번에 야 이번에 우린 역배로 간다. 그랬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내 팀이 다 졌지? 아니 내가 해명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막 쌍욕을 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이. 저 새끼들은 원래 저런다고. 근데 그게 피온하는 사람이 아니야. 피곤하는 분들이 얘기했으면 제가 오히려 죄송하다고 그러죠. 아, 이거는 우리가 너무했다. 근데 이거를 축구적으로 다가가면 이제 할 말이 없거든. 자, 어쨌거나. 그래서 이거, 2차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, 역배 걸었다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습니다. 아, 역시 나는 정배로 가야 되는데, 너무 역배로 갔다. 자, 1차전 결과는 이렇습니다. 밀란이 이겼고요. 레알 마드리드가 이겼고, 맨체스터 시티가 이겼고, 그 다음에, 인테르가 이긴 상태에서 2차전으로 넘어갑니다. 만약에 1차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가 경기를 하고 AC 밀란과 인테르가 경기를 합니다. 무승부는 없었고요. 어떤 팀이 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를 봐야 됩니다. 일단 첼시 레알 봐야죠. 합계 스코어는 지금 레알이 2, 첼시는 0. 근데 이게 나는 첼시 쪽에 한번 걸어보려고 했었던 게 레알 그 리가 분위기가 아무래도 챔스의 팀인 저는 항상 자주 얘기합니다. 유럽 축구 클럽을 대표하는 클럽이 어디인가? 레알 마드리드다. 챔피언스 리그 그 자체인 팀입니다. 챔스에서 레알은 달라요. 다만, 첼시랑 레알이랑 경기를 했을 때, 은근히 첼시가 이 전적이 좋은 거, 그 다음에 찰렘덩크의 느낌, 그래도 리얼블루 램파드가 뭔가 하지 않을까? 그런데 리얼블루 램파드가 불을 더지를 줄 몰랐습니다. 아까 채팅창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어제 제가 자유로에서 봤던 거 불, 그거 진짜 맞는 거 같더만. 내가 헛걸 본건 아니었어. 자, 주말 브라이튼전에서 그래도 첼시 조금 성과를 거뒀습니다. 5경기 만에 득점 성공. 이게 지금 이게 성과입니까? 그만큼 첼시가 안 좋다는 거죠. 하지만 팀은 1-2 역전패. 자, 공식전 6경기 무승 2무 4패에다가 추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자, 2무 4패예요. 여기에 하나 기록이 더 있다. 뭐가 있냐? 3연패 중이다. 지금 전문톱은 없어요. 2선으로만 공격진을 꾸리고 있습니다. 레알전에 아마 펠릭스, 뭐 스털링,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브라이튼전에서는 스털링이 나왔고요. 근데 전문톱이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전문톱이 있다고 해서 뭐 루카쿠? 루카쿠 어제 그 찬우 형 인테리어 영상 보셨죠? 개빡치는 거. 이게 전문톱이 없다 보면 2선 자원들이 전방에 가 있을 때 상대 견제가 세게 가면 그거 본인 플레이하기 되게 어려워하거든. 첼시가 이 정도의 공격력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진을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이다. 1차전은 알라바랑 밀리탕 선발이었어요. 류디거가 이제 교체 투입됐죠. 근데 수비가 이 중요하잖아. 그럼 아마 류디거 밀리탕으로 선발 나올 가능성도 있다. 류디거랑 밀리탕 이 조합이 나오면 사실 수비적으로 봤을 때뭐 물샐 틈이 없다. 첼시 공격도 지금 잘안 되고 있는 상황에 또 류디거는 첼시의 공격진들의 어떤 성향도 잘 알고 있어. 그렇잖아요? 그러면 2-0으로 앞서고 있는 와중에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거든. 밸런스적으로 잘 잡고 경기를 펼치다가 쭉 뒤쪽으로 빼다가 비니시우스, 벤제마, 빡빡 경기를 끝낼 가능성이 크다. 이건 레알 마드리드 진출 가능성 98%. 거기다가 왜 이러냐면 또그 첼시는 부상이랑 징계 공백도 있어요. 쿨리발리 근육, 그다음에 치뢰른 징계. 첼시가 기적을 쓸수 있는가? 그러면 그게 2%의 확률인데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었죠.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첼시의 기적, 찰렘덩크. 이때 나폴리 찰렘덩크 시즌에. 첼렘덩크 시즌에 그 16강 나폴리전 기억하시죠? 이때가 1차전 원정 1-3패. 그런데 2차전 홈 연장 4-1. 그리고 챔스 우승. 자,
다른 게 뭔가요? 이때와 무엇이 다른가? 상대가 레알이다. 다시 얘기합니다. 여러분, 챔피언스 리그, 예전에 유로피언 컵이었죠? 챔피언스 리그는 레알 마드리드의 무대입니다. 저는 NBA 하면 생각나는 구단은 두 개예요. 제가 농구를 잘 몰라서 그래요. 예전에 마이클 조던이 있었던 시카고 불스, 그 다음에 뭐 LA 레이커스 이런 팀들이 생각이 나. 그 다음에 뭐 골든 스테이트, 그리고 MLB로 생각을 하면 뉴욕 양키스, 뭐 보스턴 레드삭스 이런 팀들이 생각이 나요. 그러니까 그 종목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스타가 있거나 그래서 기억나는 팀들이 몇 개 있잖아.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거나 아니면 해버지가 있었으니까 토트넘 이런 그런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었던 팀들이 생각이 먼저 나는 것도 사실인데, 전체 판을 스포츠 판으로 넓혀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축구 클럽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레알 마드리드일 것이다. 왜냐하면 유럽 축구를 대표하는 컵 대회가 챔피언스 리그잖아. 근데 거기서 13번으로 우승했어. 두 번째로 많이 우승한 팀이 AC밀란입니다. 7회예요. 더블이야, 거의 더블. 그래서 상대가 나폴리인 것과 레알인 것은 다르다. 99%로 하겠습니다. 98보다 더 큰 것 같아. 네. 아, 14번이지, 그래, 14번. 13회가 아니지, 추가했지. 그래서 진짜 더블이야. 아, 그게 구단가치 1, 2, 3이에요? 그니까, 근데 그게 내가 돈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구단가치가 큰 팀들을 그만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지. 내가 왜 그거를 생각, 기억이 나냐면 나는 진짜 그 다른 종목을 잘 몰라요. 근데 포브스 같은 데서 스포츠 전체 구단가치 나오잖아. 내가 그 미국 미식축구는 아예 모르니까 문외한이고 그 정도 팀들만 생각난단 말이야. 그럼 스포츠 관심 없는 가끔 뉴스 정도만 보는 분들도 내가 얘기했던 팀은 알 거다. 자, 어쨌거나 첼시레알은 이럴 것 같고요. 자, 다음 나폴리 밀란. 야, 여기가 이제 골 때립니다. 지금 나폴리의 흐름은 분명 좀 어려워요. 스팔레티 감독이 시즌 말미에 전체적으로 힘이 빠지는 건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고, 그 다음에 나폴리의 스쿼드의 뎁스 자체가 두꺼운 팀은 아니기 때문에 베스트 11 위주로 팀을 굴리면서 정말 극강의 팀의 어떤 그 밸런스와 이 공격력 이런 걸 맞춰놨었는데, 당연히 시즌 말미로 가면 지치기 마련이죠. 사람이 뛰는 거니까. 그러다 보니까 최근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맞이하고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에서 스쿠데토는 뭐 때놓은 당상이다라고 얘기해도 문제가 없습니다. 단 챔스는 다를 수 있다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, 레알 마드리드 하면 챔피언스 리그의 팀입니다. 그러면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제외하면 챔피언스 리그의 두 번째 팀은 어딘가요? AC 밀란입니다. 이 팀이 챔스에서 가지는 2000년대 초반 막 그때 아우라라거나 안첼로티 감독이 있을 때 어마어마하거든. 자, 그래서 나폴리는 이거 오시멘 가야 돼. 베로나전에 73분에 교체 투입됐어요. 밀란전에 아마도 선발이 되겠죠.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흡이차 드리블, 그 다음에 오시멘 속도 경합 득점, 밀란 수비를 요 속도로 잡아야 된다. 자,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 치아우가 부상이에요. 주말 경기 볼로냐랑 무승부였죠. 어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인테르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고, 유베도 사솔로한테 졌고 밀란도 무승부였기 때문에 상위권 판도에서 다들 한 번씩 주춤했어요. 그래서 경기 전 핏을 봐야 된다. 키에르는 나올 것 같고요. 근데 키에르는 사실 속도 면에서는 좀 아쉬운 게 있잖아. 근데 흡이차랑 오시멘이 동시에 출격을 했을 경우에 키에르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. 오시멘 대 키에르, 그 다음에 오시멘 대 밀란 수비진, 요것들이 아마 포인트가 될 거다. 지루는 지금 아킬레스 통증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래서 요것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, 오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믿을 만한 선수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통증이 있다 그러면 나온다 하더라도 아, 좀 매치핏이 얼마나 이 됐을까, 요거를 체크해 봐야 되니까. 자, 나폴리는 김민재, 안기사 못 나옵니다. 수비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민재가 못 나오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에요. 라흐마니 같은 경우에는 좀 오락가락하죠. 그래서 김민재 비중이 더 큰데 요 부분은 나폴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, 제주스가 나올 텐데 좀 불안하죠. 아무래도 주앙 제주스가 실수가 없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. 자, 안기사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서 영향력이 떨어지긴 했어. 근데 그래도 빈자리는 좀 우려될 수 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제주스랑 아니면 엘마스 오 은돔인데 과연 잘할 것인가, 이거를 체크해 봐야 된다. 와, 이거는 저는 45대 55 밀란 유리. 그러니까 이건 박빙이라고 봐요. 근데 1차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5% 더 줬습니다. 5 여기서 갖다 줬어. 그리고 최근에 나폴리 흐름이나, 그리고 이 챔피언스 리그 무대라는 게
이 나폴리는 지금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8강을 간 거 아니에요. 근데 아까 얘기했죠. 우승 7번입니다. 밀란이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하는 건 맞지만 이게 그때 뛰었던 선수가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진짜 챔피언스리그가 묘해. 그래서 오랜만에 나온 팀들도 이전에 잘했었던 팀들이면 그 아우라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. 자, 요건 그렇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바이언 맨시티. 생각보다 맨시티가 압도적인 경기와 아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바이언을 깼죠. 바이언은 투헬 감독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예상 외의 난관들이 지금 계속해서 팀에 생기면서 쉽지 않은 상황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투헬 부임 효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. 피처링 사디오 마네. 죽통조합. 자, 공식전은 5경기 2승 1무 2패고요. 지난 호펜하임전에 무승부. 슈바벤이 보르센을 발목을 잡으면서 3대3 무승부가 떴기 때문에 이게 안 뒤집힌 거지 위험할 뻔했어요. 세 골차를 따라잡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? 결정력. 자, 그런데 여기에서 사네, 그나브리 결정력, 그리고 역시 피처링 마네.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뭐 투엘이 생각이 있겠지만 사네랑 그나브리를 밀러랑 무시할라보다는 좀 더 이 출장 시간으로 봤을 때는 중용을 시키고 있는데 투엘이 어떤 조합을 선택할까? 많은 팬들이 바라는 건 약간 코망, 윌러, 무시알라 이쪽이잖아요. 근데 이게 잘 터진다 하더라도 상대가 누굽니까? 요즘 뭐 맨시티 미친 팀이니까. 여기에다가 사실 추맨이 나와야 돼. 슈퍼모팅이 나오는 거랑 안 나오는 거랑 차이가 커요. 전방에서 슈퍼모팅이 보여주고 있는 폼이나 공격수의 역할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워낙에 경기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스에서 좀 버텨주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측면에서 계속 공이 도는 거야. 일단 개인 훈련하다가 팀 훈련 복귀 때거든? 슈퍼모팅이 나오면 기용은 투엘이 할 거라고 보이고 그러면 그래도 좀 돌아갈 거라고 보입니다만 맨시티가 요즘에 너무 세요. 공식전 10연승 37득 4실. 네, 요맘때쯤 되면 맨시티는 그냥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. 3, 2, 4일 완벽하죠? 그리고 베스트 11도 명확해요. 펩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이상한 짓 안 합니다. 뭐 후벵디아스가 레스터전에서 잠깐 뭐 실점 빌미를 제공했지만 뭐 그거는 저는 그냥 일시적인 일이라고 보이고 혹시 뭐 좀 가끔 원래 요상한 짓 하는 게 원정에서 주로 그러잖아. 안 그러겠지. 안 그럴 거라고 봐요. 또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자, 그다음에 엘링 홀란드 6경기 연속골이고요. 최근 6경기 14골. 이게 말이 되는 뭐 기록인지. 네, 말도 안 되는 기록이죠. 자, 그래서 이거는 맨시티 92%. 야, 바이언이니까 그래도 8% 준 겁니다. 만약에 8%가 기적을 일으키려면 바이언 홈버프 펩 갑자기 명장병 이거밖에 없다. 네, 아니다. 야, 이거 너무 낮. 너무 8% 높다. 96 4%라고 합시다. 자, 다음 인테르 벤피카 2대0. 분위기가 안 좋죠. 인테르 리그에서는 1승 4무 엄청 안 좋아요. 엄청 안 좋다. 1승 4무란다. 1무 4패. 어제 찬용 뒷박. 지금 인테르 역사상 처음으로 홈에서 리그 무득점 3연패입니다. 공식전 8경기 몇 승일까요, 여러분? 1승. 벤피카 1차전밖에 없다. 리그 순위 5위. 챔스 티켓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. 뭐 1차전에서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저는 이게 뒤집힐 거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만 오나나도 세이브하고 이러면 4강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. 저는 인테르 90%. 벤피카가 1차전에 생각보다 소극적으로 경기 운영을 했어요.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아예 그냥 압박하고 그랬으면 인테르가 어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전체적으로 아마도 챔피언스 리그 상위 토너먼트에서 조금 부담을 느꼈던 게 아닌가. 그리고 엔조가 없다 보니까 빌드업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게 있고 시키뉴는 뭐 조금 네 기복도 있고 그리고 원래 공격적으로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하파실바랑 하무스가 계속 고립이 되다 보니까 기회가 왔을 때도 아쉬웠습니다. 인테르가 뭐 수비 밸런스를 잘 잡는다면 저는 이거는 벤피카가 아무리 몰아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뒤집히지는 않을 것 같다. 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종합해볼까요? 레알 올라갈 것 같고 맨시티 올라갈 것 같고 밀란 올라갈 것 같고 인테르가 올라갈 것 같고 제 느낌은 요거예요. 나의 픽. 이러면 이제 나폴리가 아쉬운데 왠지 그냥 내 느낌. 이러면 이제 밀라노 데르비랑 레알드 맨시티 경기가 나오는데
이건 또 뒤집힐 수 있으니까. 네. 가장 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나폴리 밀란이죠. 스코어 차이도 한 골밖에 안 나고 2차전이 나폴리 홈이기 때문에 설마 이것도 또 다 반대로 가진 않겠지. 그렇습니다.